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는 이제 붙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주거비는 주거비대로 계속 뭐 늘어나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하고자 정부 측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오늘 국토교통부의 손태락 주택도시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셨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의 전셋값도 뭐 90% 육박하는 등뭐 전체적으로 사실 서민들 살기 힘든 좀 것이 맞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그 높은 전셋가율로 인한 깡통 전세의 위험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있는데 그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 대상 및 지급기간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택 임대료와 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세, 월세, 그리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금 대출의 경우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요. 월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임대주택 거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 이자율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 전환 이자율은 LH 임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약 75만 가구가 좀 혜택을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더 예. 많은 분들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좀 이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정말 이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을 거라고 당국에서 보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방안은요, 임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입니다. 사실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으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기업형 임대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확대 시행 등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책이 좀 마련되고 또 발표가 되고 있다니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 생활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손태락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제 정부의 대책들 한번 전체적으로 팩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